이슈뉴스 크라잉넛 X 한영의 X정인 내가 사랑한 아리랑 출연 확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츠 뉴스 김주혜 기자 크라잉넛 한영의 정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내가 사랑한 아리랑에 출연한다. 오는 4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가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내가 사랑한 아리랑이 방송된다.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대한민국 혼을 담은 울림아 리랑을 새롭게 다 함께 불러보는 뜻깊은 공연이 기대된다. 내가 사랑한 아리랑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공연인 만큼 특별하고 의미 있는 무대의 향연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배우 문소리가 단독 MC로 나선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 장사익과 차세대 K-POP 디바 효린의 컬래버레이션 무대 소식이 전해져 큰 화제와 기대를 모았다. 이어 27일 내가 사랑한 아리랑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스페셜 무대와 출연진들이 공개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펑크 밴드 크라잉넛, 한 시대를 풍미한 싱어송라이터이자 블루스, 데모 한영의 자타공인 최고의 아르. 먼저 크라잉넛은 저항의 아리랑, 이라는 주제로 무대를 꾸민다. 100년 전 이 땅의 독립을 부르짖던 선조들의 가슴 속 뜨거운 저항정신을 오롯이 담아낸 크라잉넛의 무대는 내가 사랑한 아리랑을 묵직하고도 짜릿한 울림으로 물들일 전망이다. 한영의 밴드와 정인은 도전의 아리랑 이라는 타이틀의 무대를 선보인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이 보낸 도전의 시간이 두 뮤지션의 목소리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질 예정. 특히 한영의 밴드와 정인의 만남과 특급 컬래버레이션 무대가 궁금증을 자아낸다. 앞서 공개된 장사익, 효린처럼 전혀 다른 색깔의 음악을 하는 두 디바가 만나 펼칠 역대급 아리랑 무대가 기대된다. MC부터 출연 아티스트, 특별 컬래버레이션 무대까지 공개되는 라인업마다 폭발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내가 사랑한 아리랑. 깊은 의미와 감동을 함께 새겨줄 내가 사랑한 아리랑이 어떤 무대로 전국민의 화합을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가 주최하고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 내가 사랑한 아리랑은 4월 11일 홀에서 개최되며 같은 날 생중계된다. savannah14@xportsnews.com 사진 등 각 소속사 다른 포토 더보기 별표 엑스포츠 뉴스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사입니다.